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 최효찬 글 녹색 지팡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들려드릴게요. 좋은 습관은 어린 시절에 들여라. 여러분이 부모님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어린 시절은 결코 길지 않죠. 그런 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절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지하죠. 잠자리에서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할 때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을 해주죠.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다거나 운동으로 몸을 튼튼히 한다거나 예술의 재능을 키운다거나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잘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한 권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식과 지혜가 저절로 쌓여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썼대요. 어린 시절부터 들여온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인재, 그들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주려는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의 좋은 습관을 따라 익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습관이 있는데 첫째가 독서래요. 책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나 지식, 정보가 들어있죠.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해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한 빌 게이츠는 자신에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어릴 때 책 읽기를 좋아해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정도였죠. 인터넷의 지배자로 불리는 손정희는 건강이 나빠져 치료를 받는 3년 동안 무려 4천 권의 책을 읽어 평생 이용할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해 부모님이 크게 실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준소형 무비 카메라에 푹 빠져 지내면서 장래 꿈을 영화 감독으로 정하고 마침내 큰 성공으로 거두게 되죠. 스필버그는 공부를 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세 번째, 적은 돈도 소중히 여겼어요. 투자의 신 혹은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바닥에 떨어진 1센트짜리 동전을 주우면서 이것이 또 다른 10억 달러의 시작이라고 여겼죠. 석유왕 록펠러의 어머니는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 라며 아들에게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가르쳤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믿고 잘 따랐죠. 어린 시절에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은 가르침이 필요해요.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부모님을 존경했어요. 골프의 왕자 타이거 우즈와 빌 게이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래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린 시절의 습관은 매우 중요하죠.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세계를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 첫 번째, 케네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열심히 반복하면 잘할 수 있다. 존 피츠 제럴드 케네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써서 1957년 퓰리처상, 미국의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의 권위 있는 상이죠.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약속과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토론하는 습관을 들이고 부족한 점을 고쳐가며 반복해서 연습한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시간 절약을 위한 속독법 팁 하나 드릴게요. 흔히 현대는 정보화 사회,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정확한 정보를 찾고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죠. 케네디는 대통령에 당선돼 업무를 볼때 서류를 자세하게 읽고 결재하기로 유명했어요. 그 많은 서류를 빠짐없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케네디의 책 읽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에요. 이런 독서 능력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힘 있는 정치를 할수 있었대요. 케네디에게 배우는 다섯 가지 좋은 습관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반복에서 연습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요. 케네디는 처음에는 연설에 서툴렀지만 반복해서 연습한 결과 최고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드물죠. 서툴고 하기 싫은 일이어도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처음부터 서툴다고 포기한다면 그 일은 영원히 내가 하지 못하는 일로 남을 거예요. 두 번째,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린 시절 케네디는 신문을 읽고 토론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런 토론 능력을 바탕으로 텔레비전 토론에서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상대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여러분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좋은 기사를 가지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토론 능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케네디는 한번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한 식탁 교육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수 없죠. 정치가에게 신뢰는 무척 중요한 덕목인데 어린 시절부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케네디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실증이 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요. 케네디의 어머니는 성공하려면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케네디는 운동을 배우는 도중에 실증이 나도 꾸준히 배운 덕분에 수영, 테니스, 골프 등을 잘하게 됐죠. 어린 시절 익힌 수영 덕분에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건졌고요. 운동, 음악, 미술 등에 실증이 나더라도 꾸준히 배워보세요. 훗날 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큰 목표를 세워보세요. 케네디 집안의 가훈은 1등을 하라, 2등은 패배다라고 합니다. 1등을 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고 해요. 꼭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죠. 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목표에 가까이 가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 꿈에 한발 다가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